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해주실, 글로벌 라이브 해외 시황 해주실 미래세대우의 투자센터 서초 WM 웰스 매니저, 네, 매니지먼트인가? 하여튼 장희성 손님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비상 모드네요. 아, 이상 무입니다. 네. 이상 무. 그 서초 WM이 웰스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M이 웰스, 네, 웰스 매니저 맞습니다. 매니저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매니저? PB라고도 하고 WM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매니저 혹은 네. 매니지 매니지먼트. 네. 셋 중에 뭡니까? 몰라서 매니저요, 매니저. 매니저. 네. 웰스 매니저. 예, 네, 그러니까 웰스 매니저 센터, WM 센터니까 PB 센터 똑같은 거죠. 네.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전쟁 시작해야죠. 방송가에는 네. 두 가지 전쟁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제 2시에 청취율 전쟁. 원래는 이제 컬투쇼가 치고 나갔었는데 정프로님이 잡았죠, 그거는. 잡았고. 네, 바로 잡았죠. 9시에 시청률 전쟁. 우리 또 뉴스구 잡으러 네. 가야죠. 아, 이 동네 좀 아시네. 네,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시청률 전쟁, 과연 누구의 승리가 될 것인가.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답인데 말이지요. 아, 시간이 얼마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 과연 30일, 한 달이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뭐 한 3개월이 걸리느냐. 여러분이 하시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률 1위를 예약한 우리 글로벌 라이브 첫 번째 코너, 우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또 첫 코너니까요. 어떻게 또 문을 열어주시냐에 따라서 시청률 많이 좌우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네, 오늘 얼굴만 믿고 너무 저 가지 마시고요.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네. 컨텐츠 사나이 3인방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어디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중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네. 중국이 금요일 날 좀 나홀로 빠졌거든요. 우린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무난한 반등 본토 기준으로 했고요. 뭐 그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제 LPR, 네. 론 프라임 레이트인데 이거 동결하면서 긴축으로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뭐 지수부터 보면 네. 상해 종합지수랑 심천 성분지수 나란히 1.14% 올랐어요. 그리고 뭐 창업판도 1%, 뭐 과창 50지수도 0.96% 올랐고요. 항생만 한 0.36% 내렸고 항생테크도 한 0.5% 내리면서 어쨌든 본토 기준으로는 좀 반등이 네.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은 사실상 그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LPR을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데요. 네. 11개월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뭐 1년물 3.85%, 5년물 4.65%인데 이게 이제 2019년 8월부터 LPR 쓰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벤치마크 1년 대출 금리, 벤치마크 1년 예금 금리까지 막 제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동결이 되면서 좀 긴축 우려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 이러면서 또 인민은행장 이강이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중국 발전 포럼이라는 게 지금 주말부터 열려서 오늘까지 열렸는데 토일월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강 인민은행장이 당분간 긴축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그린본드, 환경채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네. 그거 좀 늘리고 또 뭐 고탄소 자산은 상한을 설정하겠다. 뭐 최근에 이제 당산시에 뭐 철강회사들 조업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근데 요 중국 발전 포럼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강 인민은행장이 약간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줬고 또 증감의 주석 우리로 치면 이제 이제 금감원 같은데 이우이만 이런 주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하고 좀 중요한 관련된 얘기겠죠. 네, 이우이만 주석. 네. 네. 일단 뭐 본토 시장에 레버리지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걸 좀 우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켜서 들어온 것들 또 무너질까봐 그리고 또 공모펀드 확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것 같다. 학자나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요인보다 대외 요인에 더 집중. 그 똑같은 거죠. 리포트 쓰면 와 지금 오늘 뭐 시황부터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고 이거 좀 웃기다. 이게 네. 왜 국내 요인에 신경을 안 쓰냐? 새로운 발전 구조에 비춰서 좀 더 국내에 고민을 해보길 바란다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주식 사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미국 금리만 보냐? 니네 우리 상황을 안 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한때 여러분의 15 금리만 보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니까 봤던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발언들을 해줬는데요. 예. 근데 이 중국 발전 포럼이 3일간 열리면서. 깜짝 게스트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가요. 뭐 여러분들이 나왔겠지만 예,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화상으로. 근데 또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네. 뭐 인터뷰나 뭐 연설 같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발전 포럼에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참석을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연결이 돼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가 초청했겠죠? 섭외했겠죠? 그렇죠. 이건 뭐 국무원에서 연 거니까. 네. 근데 마침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뉴스3에서 네, 네, 네. 김부님이 말씀하셨던 갑자기 테슬라를 이제 군과 국영 기업의 그 임직원들은 사용을 제한한다 이런 뉴스가 마침 터지자마자 네, 연결이 돼가지고 뭐 머스크 얘기는 분명해요.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스파이 짓을 했으면 우리는 아예 회사 문을 닫겠다.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아까 김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여기 지금 댓글 다실 수 있는 분 중에 군인이시거나 공무원인 분이 있으시면 네. 궁금해요. 아니, 저 생각에도 내가 군인이나 공무원이면 외제차 끌고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적어도 못하죠. 그래, 그런데 중국이야 뭐 오죽하지 않게 우리보다 더 암도에 그러니까, 덜 하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몰래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있을 텐데 좀 그런 이게 과연 그렇게 테슬라의 좀 강력한 제재였나 싶긴 하고요. 또 잠시 후에 이제 또 미국 시장하면서 또 아크가 목표 주가 올린 얘기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눈길 끄는 초대 손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 존 뉴퍼가 또 화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첨예하잖아요. 네. 섭외 열심히 했네 여기. 누가 그래, 섭외 담당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업계의 디커플링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좀 싸웠잖아요. 이걸로 제재도 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반도체 협력의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그 마지막 코너에서 좀 미국 신냉전과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뭐 독일 한 0.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영국도 예, 강보와 프랑스만 한 0.39% 내리네요. 네. 유로스탁스도 한 약보합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미국 얘기 많아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뭐 나스닥 지수가 0.66% 선물 오르고 있어요. 네. 금요일에도 나스닥만 올랐죠. 요새 좀 나스닥이 좀 다시 따라잡기 모드가 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약보와 S&P 500은 한 0.18% 선물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위들도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전이랑 많이 분위기가 좀 다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군인들 외제 타는 거 못 봤는데. 요즘 군인들 탈 수 있죠. 탈 수는 네? 있는데 뭔가 네.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직원이 아이폰 쓰면 좀 그런 뭔가 눈치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이재용 부회장 그 딸도 왜 아이폰 쓴다고 그래. 옛날에 뭐 사진 나온 적 있었는데. 아니 뭐 그건 괜찮은데. 좋은 건 써야지. 네. 군인들은 그거 타고 다니면 약간 예전에 눈치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사 BOQ 같은 데서도 네. 외제차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아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너무 우리 옛날 사람이 죄송합니다. 외제차가 뭔가요? 외제차가 차면차지. 네. 아, 요즘 하여튼 분위기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테슬라 얘기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뭐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아크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25년 3,0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테슬라를 뭐 집중적으로 그 분석하는 유튜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또 간단히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그 아크-invest.com 들어가면 네. 이 원문 보실 수 있고요. 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2025년 목표 주가를 네. 그 베이스 케이스, 기본 케이스 50%로 3,000달러 제시를 했고요. 근데 그 베어 케이스, 약세 케이스로는 25%, 1,500달러. 그리고 불 케이스로는 또 역시 25%의 가능성, 4,000달러 제시를 했어요. 근데 가 지금보다 높네요. 네?
다 높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700 아직 안 되니까. 2025년. 네, 2025년. 네. 이걸 빈마자도 더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로도 1,500이니까. 이게 이제 베어 케이스의 좀 조건은 아직 그 무인 택시를 개시하지 못했고 네. 판매는 한 500만 대 정도 판매. 그리고 평균 한 4만 5천 달러의 판가. 그리고 보험은 이제 잘 되고 있고 뭐 이 정도고요. 불 케이스는 한 1,000만 대 정도 파는 거. 조금 약간 이건 과장된 것 같긴 한데 그 대신 단가를 36,000달러로 낮춰서 많이 파는 거.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되면서 무인 택시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회사 와서 출근해 놓으면 이게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네. 택시 해서 돈도 세세랑 나눠 가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돌아가고 하면은 한 4,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아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예전부터 항상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19년 4월에 환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분할했으니까 $800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50였어요. 16배. 예. 그리고 2020년 1월에 2024년 목표 주가로 $1,400를 제시했습니다. 환산 주가로 그 당시 한 $100. 다 한 14배 뭐 이 정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50일 때 $800 외치고 $100일 때 $1,400 외친 그 안목이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정도로는 이 밸류에이션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그 여기서도 2024년 문서를 제가 보니까 예. 그 하이 펑션 EV 컴퍼니라고 해서 아주 그냥 고성능의 전기차만 파는 회사로는 한 $620를 예.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뭐 판매는 500만 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근데 거기서 일단 보험 붙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만 팔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그것만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차카 컴퍼니에 팔 수도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무인 택시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오면 네. 차주인하고 나눠 갖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낸 게 지금 $3,000를 2025년으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은 뭐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면 받을 분들 꽤 있을 것 같고 좋으니까요. 네. 무인 택시는 돌아다니면 그럼 어떨지 모르. 다른 택시들은 어떡하죠? 괜찮나요? 다 달라붙죠. 웨이모부터 해서 다 달라붙을 텐데 그리고 네. 우버도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한테 가장 큰 거는 기사한테 지급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러니까 운전기사 내지는 택시기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거란 뜻이네. 그게 이제 뭐 저희 살아 있는 동안은 없어지는 거 볼 것 같아요. 그죠? 나 이게 되게 누가 유명한 얘기 이것도 아마 머스크가 한 얘기 같은데요. 예. 미래 어느 시점에는 운전이 불법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가장 위험한 건 사람이 하는 운전이니까. 예. 그죠? 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택시를 무인 택시를 탔어요. 네. 어디 갑시다 해서 딱 갔어. 네. 근데 내리기 싫어. 그거 진짜 문제 되겠다. 어떻게 할 거야? 아 요금이 그럼 계속 안 내리면 요금이 붙는 이렇게 딱 문 열고 내리는 척하고 다시 문 열어놓고 그냥 걸쳐놓고 다리 빼놓고 그게 정영진인지 이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저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이제 독가스 나오겠죠. 아이고 뭐 그런 걸 상상합니다. 근데 난 이게 너무 저 뭐랄까 기술의 발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네. 법령이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그 우버나 뭐 이런 데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의지의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한 거 아닌가. 2025년쯤에 벌써 그런 걸 감안하고 그 주가를 사람들의 의지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동시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 용인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 뭐 예를 들면 법적인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복잡한 것을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내 지금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고 혹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같은 걸 다 포기하고 그 새로운 법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뭐 그 깊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굉장한 논쟁거리예요. 굉장한 논쟁거리라서. 그러면서 일단 테슬라가요. 어쨌든 이걸 때문에 반등을 오늘 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날 금요일에는 미국 장 끝나고. 근데 어쨌든 테슬라라는 건 좀 일정과 모멘텀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뭐 어떤 일정인지 간단히만 정리해드릴게요. 모든 일정은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 전문가 아니라서. 그리고 테슬라는 항상 그 일정이 좀 연기되긴 하니까 가만히 해서 들으시면 네. 2분기에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 구독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시불로 지금 뭐 만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의 출시 일정이 2분기에 공개되는데 아마 4분기쯤 출시되는 걸로 지금은 잡혀 있고요. 그리고 7, 8월이 되면 독일 공장이 가동을 하고 텍사스 공장도 한 4월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연말이면 이제 AI 데이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중국에서 모델 2 공개를 한다고 하고 하반기 중에는 세미트럭이 또 이게 화물트럭 굉장히 큰 거 있어요. 네. 그거 출시 예정이고 연중에 인도 진출을 합니다. 모델 네. 3 판매부터 하고요. 공장도 인도에 건설 연중에 시작하는 걸로 일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테슬라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미중 대화가 있었는데 알래스카에서요. 앵커리지에서.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예. 네. 일단 1차 대화 때는 난리가 났었죠. 이게 화약 냄새가 진동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비난은 비대면으로 하면 되는데 왜 만났나 뭐 이런 생각 처음에 들었어요. 1차 대화 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언론사가 다 들어오면 카메라 뭐 다 들어오면 2분씩 모두 발언만 하고 언론은 빠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1시간 동안 기자들이 안 나갔어요. 왜냐면 처음에 블링컨이 선빵이라고 하죠. 했는데 아마 2분을 조금 넘었나 봐요. 근데 발언이 좀 과격하니까 양제츠가 15분 동안 막 쏘아붙입니다. 15분 동안 통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블링컨이 웨잇 기다리라고 하고 또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나가세요 이랬는데 양제츠가 기자들 왜 그리고 또 막 그랬었어요. 네, 막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험한 말만 한 시간 동안 한 거를 찍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 나가고 무슨 얘기하는지는 비공개지만 그 정도로 좀 험악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뭐 3차 대화에서는 끝나고는 뭐 허심탄회했다 건설적인 대화였다 해서 그나마 공감대가 뭐 양국의 기후변화 공동 실무그룹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 이란 문제, 미얀마 문제에서 소통을 좀 강화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또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고 중국 측에서는 뭐 주장을 하는 그 정도가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요번에 어쨌든 그 인사 중에 양제츠라는 분이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온건파예요 원래는. 네. 원래는 미국 좀 좋아하던. 예, 왜냐하면 이분이 2001년에 주미대사했고 2007년에 최연소 중국 외교부장했고 그리고 2017년에 정치공원. 중국은 그 항상 왕인의 외교부장이고 정부고 공산당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산당 정치국원이 항상 더 높아요. 그래서 예. 그 양제츠가 더 높은 건데 이분이 그 50년생인데 1977년에 한 28살 됐겠죠 우리나라의 나이로 그 아버지 부시가 당시에 미국의 중국 연락사무소 책임자였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을 16일간 티베트 여행을 수행해 줍니다. 아 부시를 예 네. 그때 부시도 좀 젊은 관료죠. 예. 77년이니까 아버지 부시를 16일간 티베트 여행을 수행을 해주면서 친해져가지고요 지금까지. 부시 가문하고는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예,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대사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원래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덩 샤오핑도 막 칭찬하고 이랬던 사람이 네. 갑자기 미국에 이런 쏟아부은 게 중국이 단단히 변했다. 양제츠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양제츠가 미국에 쏟아부은 말들이 티셔츠로 막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중국은 그 강력한 말들이 그래서 중국이 약간 트럼프 때보다 더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회담의 의의를 좀 하자면 일단 레드라인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너네 이선 우리 이선은 넘지 말자. 네. 이선 넘는 순간 전쟁이야. 이걸 좀 한 것 같고 대립할 거, 경쟁할 거, 협력할 거를 조금 분과는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립은 그 선단 공장 14나노 이하의 반도체 5G 화웨이 제재하고 있으니까 인권 문제 군사 문제 이거는 대립이고요. 경쟁은 이제 공정 경쟁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금융을 좀 서서히 여는 거 이런 증거가 나오는 게요. 그 주말 사이 은보감회에서 외국 보험사가 중국 법인의 지분을 원래는 51%를 초과할 수 없었는데 네. 그걸 철폐해줬습니다. 100% 가질 수 있게 보험사도 보험사를 그리고 JP모건의 자산운용 자회사가요. 초상은행 굉장히 큰 은행이거든요. 이거 네. 산하 자산운용사 지분을 10%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금융당국이 아마 승인을 해주려고 지금 뭐 네.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협력은 뭐 신재생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4나노 이상의 반도체에서 좀 협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미국은 그 대화 미중 대화를 보시면 이미 신냉전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해해야 글로벌 시장이 보인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SK 김용 이사님 그리고 뭐 샤프슈터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은요 중국을 배제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기서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측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건 거죠. 미국 다음을 포기하면서 그 보조금하고 세제 혜택.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뭐라고 하는 보조금 세제 혜택 중에서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죠. 김영우 의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만이 이제 중국의 그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해도 반도체를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공장을 무조건 미국에 지어야 된다. 또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안보 이슈로.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또 쿼드에서 보면 개도국의 백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거를 인도가 담당하자. 그리고 희토류를 호주가 담당하자. 네. 뭐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게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시작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또 기술 자립에 총력을 하고 있죠. 갑자기 또 식량 안보 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식량 부족국이거든요. 수입이 막히면 언제든지 얘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서 또 소비시장을 키우는 거죠. 쌍순환하면서. 왜냐하면 소비시장이 거대하면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거기에 물건 팔러 가야 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보면 반도체 시장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핵심인데 결론은요. 일단은 한국, 미국, 중국 다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중국부터 보면 네? 이거 마치 국공 합작이 돼버리는데 이 앙숙끼리 왜냐하면 지금 이거예요 반도체 쇼티지를 풀어줄 게 중국이 풀어줘야 돼요 더 만들어서 왜냐하면 낮은 공정 네. 뭐 자동차 반도체가 됐건 예. 조금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저사양 반도체를 TSMC랑 삼성이 해줄 수가 없어요. 얘네는 무조건 선단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부족하잖아요. 르네사스도 불났잖아요. 한 달 예. 동안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일단 중국이 맡아줘라. 이게 지금 그 증거들이 이거잖아요. 보면 14나노 이상의 장비 반입이 좀 제한이 해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도 그 반도체 협회장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쪽으로 역할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선단 공정으로는 못 내려가지만 EUV가 막혀서 딴 쪽으로는 어쨌든 캐파를 확장하면서 이쪽 역할을 담당하면 중국의 뭐 그 장비주나 뭐 파운드리 업체들이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는요 엄청난 미국의 혜택을 받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 반도체 그 장비 업종도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TSMC는요 이미 애리조나에 2024년까지 한 40조 원 투자를 해서 6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짓고 있습니다. 공장 6개요? 네. 이미 짓고 있는데 작년부터요. 근데 원래는 웨이퍼 기준으로 월 한 2만 장 지으려고 하다가 뭐 한두 개 지으려고 하다가 월 10만 장으로 확대했어요. 애리조나에서 엄청난 혜택을 줬겠죠. 예. 근데 월 10만 장도 그렇게 큰 게 아닌 게 네. TSMC는요 작년 말 기준으로 캐파가 월 270만 장입니다. 캐파라는 건 이제 8인치로 맞춰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삼성은 300만 장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제 그 메모리가 워낙 많으니까 에이. 그래서 TSMC가 올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한 30조 원 되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35조 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가 24조, 파운드리는 11조.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치면 조금 아쉽죠. TSMC 따라잡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한 19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는 있고 이걸 이미 107쪽의 투자 의향서를 텍사스 주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요. 25년간 세금 감면 요구를 했어요. 해줘라. 예,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 근데 이게 텍사스주가 네. 재산세 감면 정책이 최대 10년이래요. 예. 근데 아예 10년 안 돼. 25년 딱 베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도 또 애리조나 갈 겁니다. 아니면 뉴욕 갈 겁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TSMC 엄청난 미국의 혜택을 받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미국의 장비 업체들 핵심 장비 업체들 좋을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ETF도 괜찮을 거고 중국도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건데요. 근데 마침 또 반도체 주가는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의지들이 굉장하군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지금 그런 논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원래 용납하지 않던 보조금 세제 혜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아주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이렇게 오버캐파를 걱정하실 수 있는 중국과 거죠. 중국과 미국이 네. 사이가 좋으면 중국이 쓰는 반도체 삼성이 만들고, 그렇죠. 미국이 쓰는 반도체 삼성이 만드니까, 맞아요. 양쪽으로 다 파는 삼성인데 공장이 어디든 간에,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 제일 좋은 건데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겠죠. 네. 중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겠죠. 그럼 삼성이 만든 반도체는 어디다 파냐? 그러니까 당장이야 서로 인기지만, 서로 네네, 오라고 하니까 네네. 인기지만 각자가 각자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나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는 고민인데 네. 어쨌든 사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키가 인텔인 것 같아요. 일단은 TSMC랑 삼성이 미국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텔이 살아나면 좀 다르겠죠? 미국 정부 입장도 네. 키는 인텔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이 인텔이 못 크면 삼성과 TSMC는 거기서 클 수 있고 중국은 네. 글로까지는 못 가도 선단으로는 못 가도 나머지 그런 약간 이제 밑에 있는 시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키는 인텔인 것 같아요. 삼성에 있어서 사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만들 생각을 안 하게 해야 된다.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반도체 계속해서 네. 쭉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월요일 밤에도 알찬 내용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